지난 10월 6일 카덱스 2024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카덱스 2024에서 공개된 차량용 자주포 모형은 트럭형 차량을 사용한 거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무기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우디군은 이미 프랑스제 캐사르 차량용 자주포를 80에서 1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도입을 원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사우디군이 예멘 내전에서 겪은 실패와 이로 인한 군 개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긴 국경선을 소수의 군대로 지킬 수 있도록 궤도형 전투 차량 대신 기동력이 우수한 차륜형 전투 차량을 대량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사우디는 치고 도망가는 후티 반군에 대응, 미국에게 급히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채택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카덱스 현장에서 현궁 모형 위에 또 다른 장거리 대전차 유도무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궁 모형 굉장히 커요. 차량 탑재가 기본이고 사거리도 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현궁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현궁보다 싼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궁은 값비싼 냉각식 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장거리 대전차 유도무기는요, 냉각 장치가 없는 비냉각형 적외선 탐색기와 함께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현궁이 고가의 냉각식 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한 이유는요, 탐지거리가 5km 이상 나오기 때문이죠. 이와 비교해 비냉각형은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많이 탐지거리가 늘어났지만 그래도 현재 널리 사용되는 모델의 탐지거리가 2에서 3km 정도에 불과해요. 그럼 2에서 3km 밖의 표정을 어떻게 대응할까요? 장거리 대전차 유도무기는요, 소형 관성 항법 장치를 내장해서 표적 주변까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하죠. 이 레이저 유도 방식은요, 표적을 향해 지속적으로 레이저 조준을 유도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실제 장점도 많습니다. 미 육군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을 당시 멀리 있는 이라크군 참호나 보병들을 제거하고자 제블린을 자주 발사했는데요, 제대로 명중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블린이나 현궁 같은 적외선 영상 유도 미사일은요, 지면과 확실한 온도 차이를 갖는 쇳덩어리 전차와 보병 전투차에 맞추어 유도 체계가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참호는요, 지표면과 온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또한 보병들도 크게 온도 차이가 없어서 제대로 명중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요, 개량 사업을 통해서 제블린 신형 모델에 레이저 유도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레이저 유도 기능이 있으면요, 사수가 지정한 장소로 정확하게 유도되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대전차 유도 무기도요, 동일한 이유로 레이저 유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고가의 냉각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덕분에 현궁보다 훨씬 대형에다 사거리가 김에도 가격이 보다 저렴해졌습니다. 추가로 현궁의 경우 적외선 탐색기를 냉각시키고자 아르곤 가스 본배, 이거 아르곤 가스 캔을 갖추고 있는데요, 발사 준비 시간이 최소 1분에 발사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200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초가 지나면 아르곤 가스 본배를 교체해야 해요. 이와 비교해 장거리 대전차 유도 무기는요, 비냉각형입니다. 그래서 발사 준비 스위치만 누르면 10초 정도 안에 발사 준비를 끝낼 수가 있어요. 즉 기습을 당하면 곧바로 반격이 가능하고요, 적의 기습 위험이 예견되면 상당히 장시간 동안 발사 준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탄두는 어디서 만들어요? LH 닉슨이 개발 중인 장거리 대전차 유도 무기의 탄두 체계는요, 탄약 전문 회사인 풍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에 가보니까 마침 탄두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전방에 반응장갑 제거용 선두 탄두는 1kg 이하, 그리고 주 관통 탄두는 중량이 7kg 이하이며 관통력은 철판 1m 정도를 뚫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홍보 자료를 보니까 신기한 게 있었어요. 선두 탄두가 콘탁트 원 반응 장갑을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콘탁트 원요, 이 1980년대 소련이 배치한 이후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반응 장갑입니다. 이를 철판으로 환산하면 약 400에서 500mm 두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요. 도대체 콘탁트 원 반응 장갑 관통 테스트를 어떻게 수행했을까? 관계자는 1990년대 냉전이 끝난 이후 우리나라의 모 특수기관이 동유럽에서 콘탁트 원 반응 장갑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K2 흑표 전차는요, 콘탁트 원보다 우수한 한국형 반응 장갑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관계자는 장거리 대전차 유도 무기가 콘탁트1은 물론 T-80U 전차 이후부터 사용된 콘탁트5 반응장갑 관통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콘탁트5는 우리나라가 불공사업을 통해 수입한 T-80U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풍산이 자체적으로 콘탁트5를 복제 생산해 관통 테스트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장에서는 러시아의 최신 T-90M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노획된 상태인 만큼 러시아의 최신형 렐릭트 반응장갑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관계자가 뭐라고 하느냐? 허허허허하고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어느 기관에선가 뭔가 하긴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아니하고 댕댕댕댕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요 전 세계적인 탈석유 움직임에 발맞춰서 자국의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무기체계 국산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중동 국가들의 요구에 발맞춰서 LIG 넥슨이 중동 모 국가와 장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공동 개발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거의 모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동의 모 국가는 지금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쩐주죠. 그리고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에서 반조립 형태로 미사일을 공급할 것이며 그리고 중동의 모 국가에서는 자신들이 개발 및 제작했다며 자랑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린 우수한 무기를 개발해서 써먹고 팔아제끼면 그만이니까요. K2ES와 차세대 전차 소식도 있었다고요? 네, 작년 아덱스 2023에서 공개된 K2EX 전차와 이번 카덱스에서 공개된 K2EX 전차는요, 드론 제모 장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덱스 2023의 K2EX 전차는요, RCWS에 마치 소총처럼 생긴 드론 전파 제모가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K2EX 전차에는요, 이것이 철거되고 포탑 위에 직사각형 큐브 형태의 비지향성 드론 제모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큐브 형태가 탑재된 이유는 뭐냐? 기존 드론 제모가 지향성이라서요, 드론 방향으로 계속 전파 방향을 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서 직사각형 큐브 형태의 비지향성 드론 제모는요, 전차를 마치 돔 형태로 감쌀 수 있어서 훨씬 효과적으로 재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K2EX 전차에 탑재된 재밍 장비는요, 아직까지는 상업용 드론을 개조한 모델, 그러니까 공개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드론에만 재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즘 일부 고급 상용 드론에는요, 채널이 24채널이에요. 물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재밍 장비로 많은 저가 드론을 무력화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요, 드론의 상업용이 아닌 다양한 군사용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2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 로템도 드론 재밍 장비 개발사와 협력해 넓은 주파수 대역을 스캔하다가 드론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차단해서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재밍 장비 개발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자칫 이 APS 전파나 각종 통신 장비의 주파수와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찾아야 될 거예요. 일단 30mm 이상의 드론 하드킬 시스템을 전차에 죄다 탑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전차에는요, 최소한 이런 드론 전파 방해 장치를 탑재하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죠. 하지만 드론 제모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결국은요, 드론 탐지 시스템과 하드킬 시스템을 따로 탑재한 차량이 전차와 함께 행동해야 어느 정도 드론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티드론하면 토리스 스퀘어인데요. 네,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드렸던 안티드론 책의 소리 없는 강자 토리스 스퀘어도 이번 카덱스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신축식 레이더 마운트를 공개했는데요. 그러니까 레이더 마운트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토리스 스퀘어 드론 탐지 A4 레이더는요, 현재 가장 앞선 시스템입니다. 타 드론 탐지 레이더에 비해 압도적인 탐지 거리를 자랑하고 있죠. 약 13km인데요. 이 토리스 스퀘어는요, 이 레이더를 여러 플랫폼에 탑재할 계획이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래도 레이더의 위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더 마운트가 신축식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되는 이런 걸로 이제 작동이 되는, 여기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최고가 낮은 차량에서도 레이더를 높은 곳에 위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대형 차량용 장갑차는 물론 소형 무인 차량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출 소식도 귀띔을 해주셨는데요.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모 국가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대단히 유력한 국가의 한 업체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 유력한 국가의 이 업체는요, 그동안 외국의 한 업체의 드론 탐지 레이더를 테스트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신통치 않았대요. 그런 차에 국내 업체인 토리스 스퀘어를 알게 되었고 거의 솔루션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드론 탐지 레이더의 강국은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제 제품이 정평이 나 있었지만 이번 헤즈볼라의 드론 기습에 큰 피해를 입으며 체면을 구긴 상태죠. 이런 때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국내 업체의 드론 탐지 레이더가 본격적으로 선보인다면 미래 블루오션을 장악할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토리스 스퀘어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전차에도 변한 것이 있을까요? 네, 크게 변한 것은 없었는데요. 다만 작년에 공개했던 모델에는요, 인입식 능동방어 장치의 겉모습만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모형에서는 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APS가 포탑 안에 숨어있다가 밖으로 나온 곳을 재현했는데요. 꽤나 그럴듯했습니다. 다만 아직 일부에서는 미래 차세대 전차의 형상이 너무 SF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미래 전차니까 SF적인 것은 맞는데요. 이미 실차가 나온 미국과 독일의 경우 훨씬 현실적인 디자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대 로템의 차세대 전차는 아직 개념 연구 단계예요. 따라서 실차의 형상은 아직 유동적이긴 한데요. 과연 이제까지 나온 컨셉대로 마치 UFO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 기타 국가들의 차세대 전차처럼 상식적인 수준일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왕 차세대 전차로 명명된 만큼 성능과 외형 모두 미래지향적인 독보적인 전차가 나왔으면 합니다. 새로운 105mm 차륜형 자주포도 눈에 띄는데요. 기아는 이번에요, K151 소형 전술 차량 뒤에 탑재한 105mm 차륜형 자주포를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근데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 육군은 이미 풍익이라는 105mm 트럭 탑재형 자주포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또 다른 105mm 차륜형 자주포가 선보였을까요? 여러분, 이 풍익은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아주 우수한 105mm 자주포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와 크기는 C-130 같은 수송기의 싣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무게가 이게 19톤이거든요. C-130H 기준으로 최대 탑재량이 33톤이 나와요. 근데 이 풍익을 구겨넣는다 해도 풍익 한 대에 예비포탄 싣고 나면 땡이 되겠죠. 하지만 7톤의 소형 전술 차량, 이것도 장축형이 한 7톤 정도 되거든요. 소형 전술 차량은. 이 7톤의 소형 전술 차량에다가 2.65톤의 105mm KH-178을 탑재하면 이론적으로는 뭐예요? 10톤 미만이에요. 또한 부피는 어떻게 돼요? 소형 전술 차량을 이용했으니까 풍익보다 훨씬 작죠. 이렇게 되면요, 이론적으로는 C-130H의 3대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메리트죠. 특히 신속 전개와 자주포의 화력을 원하는 국가에겐 꽤나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가난한 자의 K9으로는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죠. 앞으로 무척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LIG 넥슨에서 내놓은 보병용 40mm 유도미사일입니다. 40mm가 유도미사일이라. 이게요,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하는 초소형 미사일이에요. 이게 1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레이저 유도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게도 약 1.5kg이라서요, 뭐 아쉬운 대로 보병이 운영이 가능해요. 조금 무겁긴 하겠죠. 유탄 발사기는 다산이 개발했고요, LIG 넥스원과 다산의 콜라보 작품입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군에서는 사거리 2km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무기는요, 욕심이 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레이저 유도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소총에 부착되는 레이저 조준기를요, 2km 밖까지 조준하려면 평균 이상의 성능이 나오는 조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면요, 애초에 취지와 달리 이것저것 장비가 덕지덕지 붙게 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전에서요, 적의 참호나 벙커 혹은 기관총 진지를 날려버리는데 보병이 비교적 편하게 조준할 수 있는 거리는 약 600m입니다. 왜 600m냐? 대충 군 저격수의 저격거리 정도가 600m예요. 이 정도 거리에서는요, 부담 없는 조준경으로 레이저 조준을 한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왕 괜찮은 물건이 나왔으니까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얼른 실용화 테스트를 거쳐 우리 군에 배치되면 물론 수출길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번 카덱스에서 정말 많은 비즈니스맨들과 VIP들이 우리 방산 장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K방산이 잘 나가면서 기존 세계 유수의 고인물 업체들에서 본격적인 견제가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성능과 전략으로 더욱 도약하는 우리 국산 장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확고부동한 철밥통 고인물이 되어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여기 얼룩진 바닥과 비좁아 보이는 주거지가 보이실까요? 이곳은요, 집의 일부분을 모르는 남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마음 편히 쉴 수조차 없는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거동이 불편한 90대 독거 노인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너무 충격적인 건 바로 이분이 10대 시절 위기에 빠진 조국을 위해 펜을 놓고 전장에 나선 6.25 참전용사라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격전지 중 한 곳인 경주에 계셨던 10대 경주학도병 중 한 분이셨는데요. 이 참전용사님은 지금까지도 두려움은 있었지만 오로지 나라를 위해 싸웠다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전장의 기억은 고통스럽지만 나라를 지켜냈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노고와는 반대로 너무 척박한 가난 속에 살아오셨는데요. 불편한 거지는 물론 몸이 아파 얼마 전에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고 합니다. 또 식자재 보관도 안 되는 냉장고로 끼니조차 챙겨 드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데요. 제가 얼마 전 여러분께 한국기업 인프레시를 통해 참전용사분들께 냉장고 지원을 결정했다고 전하면서 울산의 두 분 참전용사님께 후원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해당 참전용사님께도 냉장고 후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전용사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오래 식자재를 보관할 냉장고가 꼭 필요하시다고 하셨었는데요. 이렇게 인프레시를 통해 저와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인프레시 측을 통해 듣기로는요, 실제 병원에 계실 때 지원이 결정되었는데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또 인프레시에서 6.25 전쟁 당시 경주 학도병 분들이 새긴 서명 태극기를 구현해낸 키링을 선물로 드렸다고 했는데요. 많이 뭉클해 하셨다고 하네요. 사실 인프레시가 워낙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 용사분들을 찾아내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이번에는요, 이 냉장고 후원을 연결해 주시면서 직접 찾아뵙고 설치도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들 또한 많이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참전 용사님께는요, 다른 직접적인 후원을 진행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인프레시가 놀라운 점이 진짜 작은 소기업이에요, 이게 여기가. 그럼에도 전국의 참전 용사분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식비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주거 개선, 전자제품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계속 찾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참전국인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병원을 빌려서 수술을 지원해드리기도 하고요. 필요한 물품을 한국에서 챙겨가 전달해드리고 이젠 그 후손들의 장학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프레시가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 또한 해외에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볼캡이 또 여러모로 화제가 되었던 후원 굿즈입니다. 인프레시에서 가장 처음으로 선보인 굿즈이기도 해요. 이 볼캡은 항상 머릿속에 역사를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옆면에 Things to Remember란 문구를 자수로 박았고요. 또 뒷면에는요, 영원히 휘날리는 태극기를 생각하며 담아냈다고 합니다. 평소에 편하게 쓰기도 좋고 역사적 의미까지 부여되는 건 사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또 어려운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도 되고 더욱 좋은 건 동참한 여러분의 이름이 참전 용사분들께 직접 전달되는 겁니다. 이런 후원 굿즈들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동참했고요. 사실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많은 동참과 응원 부탁드리며 이 후원 굿즈의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